뭐냐 로얄 텀플인데 그냥 답 없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한 달 뒤면 전부 다 한 커플씩 더 먹겠구만. 자 합시다. 어려움. 자 박격포 준비되었고요. 전수들 전부 다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회차 BMB 최강자전 랜덤 최강자전 이번 병종은 기병입니다. 조선과 오다 가문의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투표 왜? 이미 벌써 해놨잖아. 최종 우승을 누가 할 건지 벌써 투표 다 했잖아. 우리는 방송 일찍 온 사람들이 장땡이요? 아시겠습니까? 벌써 우리 스키가 한 명이 타락했기 때문에 투표를 한 말든 뭐냐 상관이 없어. 시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 건 조선은 항상 활은 전부 다 기본 장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활이라는 건 조선한테는 기본 장착템일 뿐이야. 야들은 없네. 야들은 특성병과기 때문에 없구나. 야 활이 야 혼자밖에 없다. 야가 궁기병을 대신하겠네. 자 오다 가문의 기병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군. 일단 돌격 보너스는 조선이 들고 갑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화포전은 계속 뭐가 터지네요. 포트리스 잼. 야 포트리스인데? 갑시다. 과연 조선 그냥 돌격인가? 자 활 쏘면서 돌격. 미친. 일단 쏘면서 돌격. 역시 조선. 이 양반들은 활 쏘는 걸 장난삼아요. 네 살이면 활을 든다는. 정확도가 더럽게 높다는 거. 일단 피해를 상당히 보고 시작합니다. 왜냐 조선이니까. 돌격! 이거 무슨 만남의 광장이요? 궁수가 두 부대나 되네. 접근전은 다 쓸리는데 야들은 진짜 궁수로 먹고 산다. 미친. 이거 미친. 진짜 더럽게 궁수로 먹고 산다. 이게 바로 조선군이다. 활 빼면은 뭐냐 전혀 없는 조선군의 위험. 심지어 백발백죽? 오다 근위신이 되고 뭐고 조선 화려는 안돼. 야 돌격한다 안된다. 야 이만큼 돌격한다. 직사하나요? 직사합니까? 자 직사 들어갑니다. 미친. 역시 조선의 위대한 직사. 자 적을 단번에 쓸어먹고 장난삼아 적을 쓸어먹고 그냥 활 쏘면서 또 달려가는
이 위대한 병사들. 미친, 생각보다 조선의 기병대가 셌다. 야, 생각보다 조선의 기병대가 셌어. 뭐야 이게, 미친. 야포지지 무력화. 이런 미친. 야, 농담삼아 적군을 씹어먹고 댕기잖아. 오다 가문의 패배, 조선의 승리. 야, 자, 갑니다. 자, 결과를 또 봐야겠지요. 일단 이번 경기에서 조선이 승리했으므로 다케타 가문의 오다 가문은 더 이상 힘을 잃었습니다. 슝슝. 자, 조선의 2회차 올라가고, 아, 시마즈하고 싸워야 되는데, 2회차부터는. 자, 명조와 도쿠가와 가문의 3회차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소이다. 과연 오늘의 킹은 누가 될 것인가? 척척척척척척. 오늘의 왕은 누가 될 것인가? 벌써 투표를 진행했고요. 투표를 한번 보자. 야, 뭐야, 우유스키는 건 사람이 없어. 오다가문 한 사람 건 사람 있고요. 명조도 별로 사람이 좋아하진 않네요. 시마즈하고 조선 10명, 11명. 크으. 사람들이 어느정도 보는 눈이 있어. 다테 가문은 듣보잡이라서 아무도 안 그렇네. 다케타, 다케타 생각보다 기병전에선 센데. 도쿠가와 조선이냐 시마즈냐. 훌륭하군요.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또 뽑아야겠죠. 이러다가 이제 건병 뜨면 쇼타임입니다. 시작합시다. 건병 뜨면 개이득. 장병, 건병, 공병, 총병, 기병, 당첨. 시작합시다. 빰빰 바바바바밤 밤밤밤밤밤밤밤. 자, 봅시다. 장병 노단첨, 건병 노당첨, 공병 노당첨, 총병. 미친! 총병이 당첨되었습니다. 경기 시작. 여러분, 경기 볼란 뭐 추천!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총병, 이번엔 미친 총병입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명나라하고 싸우는데 총병이라니, 미친거죠? 명나라는 그냥 오늘 날 잡았습니다. 도쿠가와 박살날건데 진짜. 야, 농담 아니라 도쿠가와 박살날건데 그냥. 보자. 도쿠가와 예루죠. 총병 몇명 정도이지? 진짜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고. 도쿠가와 총병 5명 되나? 총병 2개밖에 없어. 하나, 아, 사무라이 5부대? 아니야, 사무라이 3부대. 나 테프 아시가루 2부대 할게. 이 정도면은 밸런스가 맞을라나? 밸런스 안 맞을 것 같은데. 밸런스 개판인데? 야, 사무라이 다 줘도 될 판이야. 그렇다고 2대2로 싸우면 또 재미없잖아. 공평성에 어긋난단 말이지. 하, 중국이 병가가 너무 많아. 자, 그러면은 중국 이거 하나하나씩 하는게 맞고, 이제 도쿠가 문제인데 해랄까? 오케이. 그 대신 중국이 선제 공격을 받는, 선제 공격을 하는 걸로. 목조포 준비 끝. 자, 오늘의 BMB 차강자전, 최강자전, 3회차 전투, 명조 VS 도쿄. 아니, 도쿄란다. 도쿠가와의 화학전.
화약전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확인. 확인 완료. 경기 시작. 아마 근데 화약전으로는 명절을 이길 나라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선 중국이 물량이 그래 많진 않지만 그냥 중국이 무서워. 일단 센터 잡고. 아, 전마대는 포격하는데 우린 포격 안 하더라. 됐어. 경기 시작. 자, 중국은 생각보다 적은 병사입니다. 생각보다 병사가 적어요. 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병사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잘못하면은 일본이 이기는데? 일본이 물량이 많아. 사무라이 세 부대에다가 아, 시가루 두 부대인데 꽤나 물량이 많은 편이지. 사무라이 봅시다. 명전은 일단은 사정거리가 좀 딸려요. 아니다, 그 술 물량이 좀 딸려. 이만은 일단 상방 움직이겠다는 것 같은데. 간다 간다. 명주 깃발 들었다. 간다. 총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 총도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네요. 일단 야들총은 뭔가 있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이 새끼들도 뭔가 문제가 있어. 이마들은 뭐야? 무슨 레이저 소총이야? 이게 무슨 스타워즈인 줄 아나? 야, 니들 스타워즈 찍으면 안 된다. 무슨 대포를 들고 댕겨? 시작합시다. 어떻게 될지 한번 구경해보자고요. 근데 저게 대인살상용이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가 약해요. 마주 넘어 죽는데 잘 안 맞잖아 저게. 싸우면 되겠지. 그리고 끝없는 포격전. 포격전도 운이니까. 일단은 야들이 뭔가 기대가 된다. 뭔 짓거리를 할지 기대가 된다. 뭔가 포 같은 걸 들고 댕겨. 아라오르바르 하면 막 쏘는 거 아니야? 온다. 일본 사무라이 움직입니다. 조준! 쏴! 먼저 쐈다. 아! 야, 돌격하다 끝날 것 같은데? 뭐야? 파장을 이제 되나? 어, 미친, 저거 뭘 쏘는 거야? 야, 이마를 사우지 찍는다! 하지만 나무에 가려가 맞질 않았어. 야, 이래 하면 일본군이 우세해. 저 미친! 잘만 맞추면 좋긴 한데 애들이 물량이 달려가 상대가 안 돼. 경계 백전전. 미친 철퇴로 때린다. 총을 쏘라니 씨엠 로켓탄을 쏘고 있어. 아, 명조가 진짜 어이없이 지겠는데. 이거 미친. 일단 맞으면 무조건 한방이다. 맞는다면 무조건 한방이야. 야, 썰린다. 전마들 너무 훈련이 잘 되어있어.
이게 뭐냐, 병과가 랜덤이라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네. 뭐 들을지 모르네. 허허. 아작이 나는데? 야, 이거는 화력은 좋았지만 반란군이 더 힘이 세. 나들은 3단 사격해 심지어. 진짜 훈련을 잘 받았어. 대추에 3단 사격하잖아. 이게 무슨 느려상수요? 엄마들은 그냥 대추 없이 미사일 쏘고 있고. 저마대로 그냥 싸우는 거에서 관심이 없나봐. 그냥 미사일 가리고 있어. 아, 저마대로 진짜 전쟁 막 뭐냐 착착착 그냥 쏘는데 명조는 그딴 거 없어. 그냥 쏜다. 어 뭐야, 또 직결했다. 또 쏘라. 무슨 샷건인가 이거. 야들 장전 속도는 진짜 빨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갔다면은 할만했다. 아, 스플래시 데미지가 없으니까. 어 결국에는 그냥 밀리네. 앞에 뭐야, 또 집결해서 뭐야 이 새끼들. 이거 도망가다 쏘고 도망가다 쏘고 무슨 리드리 레지 사수요. 아, 철수를 하려면 완벽하게 하든지. 야, 일본군 엄청 몰려온다? 예, 몸은 좀 괜찮습니다. 우리의 고수님이 돌아왔어요. 갑시다. 이거는 뭐냐, 명백하게 명주의 패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 오케이! 명조 패배! 야, 명조가 진짜 어이없이 죽었다. 어이없이 진짜 어이가 없어 이건. 고수하달잼 어서오세요. 그니까 스풀 데미지가 있었으면은 진짜 전마들을 씹어먹었을거야. 도쿠가와의 승리! 야, 명조가 정말 어이없이 당했습니다. 쉰! 자, 도쿠가와가 올라갔고요. 촥! 야, 참. 명조가 진짜 어이없이 당했다, 이번엔. 야, 이러면은 상황이 나중에 뭐 될지 몰라. 그렇죠. 스플데미 있었으면은 자들 전멸했을 거야. 자, 3회차! 다케타 가문과 다테 가문. 시작합시다. 자. 이번에는 6가지를 할게요. 1번 영웅, 2번 창병, 3번 건병, 4번 총병, 5번 궁병, 6번 기병. 자, 당첨! 왜 야만 영웅을 였냐면은 이번에 중국엔 영웅이 없어. 일단은 영웅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영웅! 이런 미친! 야, 한방 뭐야? 한 번에 10번에 영웅이 당첨되는 게 어딨어? 창병 아니고 건병 아니고 총병 아니고 궁병 아니고 기병 아니고. 미친. 자, 4회차 경기의 종목이 결정되었습니다. 영웅입니다. 가도록 하죠. 4회차 도로쿠가와. 그의 맞설은 다테 가문. 어디 있어 다테? 여기 있다.
자, 영웅입니다. 영웅이 뭐냐면은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 다테마사무네. 한마디로 장군, 대장. 대장장이기 때문에 아주 고렙 랭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전입니다, 여러분.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운 대장전. 거의 1기토급에 빛나는 전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아마 거의 1기토 아닐까 싶어. 자, 미쳤죠? 일단 이건 1기토거든요. 일단 다테마사무네하고 자, 도쿠가 아니잖아 이거. 다케타잖아. 다케타 신겐. 아니야. 명조하고 도쿠가하고 싸웠잖아. 다케타 신겐 vs 다테마사무네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시작. 솔직히 이건 무조건 다케타가 이겨. 기병이잖아 대체. 다케타는 뭐냐 일본판 여포야. 깝치면 안 돼. 참 재수없게 장군이 뭐냐 영웅전이 나와서 다테 가문이 어이없이 썰리겠네. 야 근데 보병하고 군병이 참 저렇게 안 나온다. 아직까지 보병하고 군병이 나온 적이 없어요. 미친 전투 시작 가자. 아 이 얼마 위평상당한 다케타 신게이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인마가 다케타 신겐이에요. 다케타의 수장. The men are ready to attack, sir. 자 그럼 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다테 마사무네. 바로 다테 마사무네입니다. 장군이라서 그런지 뭐에 머리에 억수로 큰 걸 가지고 있네요. 캠페인 할 때는 다케타 신겐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냥 있어요. 굳이 안 받아도 돼. 그냥 있어. 태초에 다케타 가문에 수장이 없으면은 그 뭘로 돌아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수도에 있잖아요. 다케타 신겐이 있어요. 예. 다테는 다테 마사무나 있고요. 뭐냐 조선에 이명족 있는 것처럼. 신겐 죽으면은 그 후계자나 아니면 자기 와이프로 뭐냐 왕이 바뀌어. 다 죽으면 망해. 가문이 몰락했기 때문에 망해. 자 돌격 보너스는 다케타가 먹고 들어갑니다. 야, 둘 다 돌격해서 싸우는 거 없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자 갑니다. 전투. 자 거의 1기토급. 야 대장 어디서 대장. 대장이 안 보인다. 어디 있는 거야 대장. 자 대장을 찾으시오. 그렇죠. 수장이 죽어버리면은 사기가 팍 꺾여서 끝나버려요. 야 다케타냐 다테냐. 야 둘 다 지금 수장이 안 보여. 야 축폭주스는 엄청 싸들고 왔다. 수장하고 자기 호위대 직속 호위대 끼리의 싸움이요. 이건 지금 직속이고 수장은 이 안에 있어. 수장끼리 뚫은 그런 것도 있으면 재밌겠다. 근데 그건 무조건 다테가 뭐냐 다케타가 이기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여기있다! 다케타 신겐! 찾았다! 오우!
정신이 혼자 들어가서 싸우는데? 저 동그라미에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된 거야? Your general is under attack. 야, 명불허전 다케타. 다테를 씹어 먹었어. 반갑습니다. 으아, 미친! 야, 순삭되는구만. 뭐, 상대도 안 되네. 가볍게 머리를 다 따버리네. 야, 이건 뭐 상대도 안 되는구만. 승리! 다한테 죽었어. 다한테 가보는 골로 갔습니다. 자, 4회차전. 다케타 vs 다테의 경기는 애처롭지만 장군전이 나오면서 다케타의 승리! 여신 여기 있죠? 중국. 중국 있잖아. 자, 봅시다. 야, 참 다케타는 대단한 것 같아. 다테 사망! 쉰! 자, 다테 망했고요. 자, 다케타가 올라왔습니다. 아니야, 잠만, 내가 뭘 끈 거야. 다케타 진출. 자, 생각보다 재밌는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마즈 vs 조선의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봐야죠? 자, 시마즈 원래 영웅이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기본 설정 창병, 건병, 총병, 궁병, 다음에 기병. 너 당첨!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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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과연 뭘 나올 것인가? 창병, 크, 꽝입니다. 건병, 꽝입니다. 총병. 자, 감사합니다. 조선 망했어요. 조선 망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을 이용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조선 망했어요. 총병전 떴습니다. 조선 수고해요. 시마즈 조르선 총병 템포 사무라이 2개, 다음에 아시가로 3부대. 딱 이게 적당해. 다음에 목표포 뭐냐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조선. 아, 심각한데. 조선도 똑같은 꼴이 날 거란 말이야. 자, 조선 답이 없는데 이거. 자, 제 5회차 전투 1강전에서 우회 스킬을 꺼고 올라온 우리의 시마즈, 그를 상대하는 한반도의 자존심 오다 가문을 꺾고 올라온 조선의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개시. 자, 여기서 시마즈하고 조선 두 개 중에 뭐냐 반 틈이 날아갈 거예요. 투표자가 시마즈 11명, 조선 1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총기 전쟁에서 반 틈이 죽습니다. 뭐냐 1등 하면은 퀵뷰, 그 세력을 선택한 사람을 뽑아서 퀵뷰를 드려요.
귤러온 큐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두 분?